전남 에너지밸리 입주업체들의 직접 생산 위반 의혹에 대한 연속 보도 순서입니다. 한전의 허술한 관리를 틈타 에너지밸리에서 직접 생산 위반이 성행하고 있다는 내용 전해드렸는데요. 결국 규정을 지킨 업체들의 피해만 커지고 있습니다. 하선아 기자입니다. 2년째 한전의 변압기를 납품하는 업체입니다. 직접 생산 규정을 지키는 곳입니다. 매출도 성장세입니다. 하지만 마냥 웃을 수는 없습니다. 경쟁업체들은 직접 생산 규정을 위반하면서도 안정적인 매출을 올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외주 처리하는 업체들도 있다고 얘기는 들었는데 굳이 불편하죠. 나는 지키고 있는데 그런 업체가 있다고 그러면요. 한전 납품업체들 사이에서는 직접 생산 규정을 지키기 위해 인건비를 써가며 직원을 고용하는 게 오히려 손해라는 말까지 나옵니다. 야, 우리는 이렇게 사람들 써가지고 인건비 줘가면서 하는데 옆 공장은 한 두세 명에서 매번 우리하고 똑같은 물량을 받아가지고 검수만 해서 납품한단 말이에요. 여기에 일감은 갈수록 줄고 있습니다. 라조에 이 공장만 지어놓고 직접 생산하지 않는 업체들이 늘고 있기 때문인데 한정된 한전 납품 물량을 놓고 업체 간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바지 사장을 내세워 법인을 추가로 세운 뒤 N분의 1만큼 물량을 빼가는 업체도 생겨나고 있습니다. 회사도 이익이 창출돼야지 직원들한테 해줄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현상 유지해서 약간 오르락내리락 회사 운영 자체가 솔직히 힘들죠. 불법으로 얼룩진 일부 업체들의 행태에 규정을 지키는 업체만 손해를 보는 상황. 에너지밸리의 미래를 어둡게 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하선아입니다.